교장 선생님이 소극적 서클 대가라시는 교장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되지. 이건 근데 지금은 회복적 서클 기본 필수 기술이야. 상담 선생님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기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. 여기 제가 회복적 서클. 근데 사실 회복적 서클이 어려워요, 쉬워요? 어려워요?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렵죠? 그게 그거 단점이라면 굳이 그거 하는데 그 기술은 교장 선생님한테 배우시고. 근데 이거만큼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어. 결국은 어디 이 갈등이라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맺혀진 거잖아요. 그럼 풀다 보면 아 여기서 맺혔구나. 그래서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럼 또